안녕하세요, 렘넌트입니다. 인모션 V11 리뷰에 앞서서 구독자 1000명 돌파를 알려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그랬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동휠 판매뿐만 아니라 정비, 수리와 같은 사후관리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동휠을 구매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양합니다. 무게, 크기, 배터리 용량, 속도. 하지만 2020년 4월 새로운 기준을 인모션이 제시합니다. 이번 V11은 모터가 부서질 때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기체를 테스트해보았습니다. 전동휠을 사용하시는 분, 새로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 모든 분들께 유익한 리뷰가 되기를 바라며 렘넌트의 인모션 V11 리뷰를 시작합니다. 사용 전 제품을 구매하면 함께 제공되는 에어 서스펜션 전용 펌프를 사용하여 탑승자 몸무게에 알맞는 공기압을 타이어와 서스펜션에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을 위한 몸무게별 적정 공기압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타이어 공기압은 서스펜션으로 인한 승차감이 좋아졌으므로 평소보다 조금 많이 넣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반 19인치급 전동휠에서 36프사이를 넣었을 때 V11에는 42프사이를 주입하여 모터 파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공기압 주입 방법은 하단 밸브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제거하고 노출된 밸브에 펌프 주입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벽히 결착, 노즐 레버를 당긴 후 펌핑을 시작합니다. 공기압은 펌프 제거 시 손실될 공기압을 감안하여 5프사이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서스펜션의 상단 밸브의 접근을 위해 종아리 패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하단 나사 2개, 상단 나사 2개를 제거한 후 종아리 패드를 위쪽 방향으로 뽑아 올립니다. V11은 하단 밸브를 통해 주입한 공기압의 약 50%를 상단 밸브를 통해 주입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단 챔버에 120프사이를 주입했다면 상단 챔버는 60프사이를 주입하시면 됩니다. 조립 시 볼트 재질이 무르니 강한 힘으로 조우게 되면 볼트 구멍이 갈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조립 순서는 분해의 역순입니다. 서스펜션 공기압은 한두 달에 한 번씩 보충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 주행 중 승차감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가급적 빨리 서스펜션 공기압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크기는 높이 67cm, 길이 50cm, 폭 20cm이며 타이어는 18인치 규격의 폭 3인치로 19인치 카테고리에 속하는 대형 전동휠입니다. 준중형 이상의 세단, SUV 뒷좌석 레그룸에는 어려움 없이 적재가 가능합니다. 소형차의 경우 운전석 시트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고 불가피할 경우 트렁크에 적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의 무게는 약 27kg이며 서스펜션으로 인한 동급 전동휠 비고드 RS에 비해 크기가 큽니다. V11 초도품은 중국의 리센 배터리를 사용했으나 현재 출고되는 제품은 LG의 21700M50T를 사용하여 1500W시의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배터리는 일반 수축 필름을 사용한 마감이 아닌 플라스틱 케이스를 통해 강도, 절연성을 높였고 외부 배터리 케이스를 고려한다면 이중 밀폐형으로 안정성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모션 V11은 2018년 초창기 V10F의 발판 부러짐 사고를 교훈삼아 하중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발판을 사용했습니다. V11의 탑승 제한 중량은 120kg이며 이는 모터축, 발판축, 발판의 강도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종류의 외발 전동휠은 전량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보니 공신력 있는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제한 중량 내에 사용자 체중에서도 발판이 파손되고 모터축, 발판축이 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V11은 최초로 할로우 모터를 사용하여 모터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발판 축도 기존 전동휠의 방식에서 탈피한 구조이기 때문에 휨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판의 경우 초창기 V11은 인모션 V10F 발판을 사용하였으나 최신 V11은 발판이 접히는 부분을 더 두껍게 제작하는 등 강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현존 최대 성능을 자랑하는 100V의 전동휠들에는 못 미치지만 인모션의 제품 중 가장 높은 스펙을 자랑하는 만큼 발열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기존 TO220 중 가장 낮은 저항의 고품질 MOSFET을 사용하고 개수 또한 V10F 대비 2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랭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메인보드 실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고 모든 방향이 외부와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한 열을 빠르게 날려버릴 수 있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주행품과 냉각팬을 이용해 메인보드, 전조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하나의 공기 흐름에서 모두 잡아내는 방식은 전동휠의 구조, 유지보수 등을 고려했을 때 탁월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V11로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 30분 이상의 장시간 부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과열로 인한 고장이 생기기도 하므로 체중 90kg 이상 험지 주행이 목적이라면 사용 전 렘넌트 전동휠에서 보강 작업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인모션 V11의 전조 등은 제조사에서 제품을 개발할 당시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휴대용 랜턴과 같은 추가적인 조명 없이 순정 상태에서도 충분히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전동휠을 만드는 것입니다. 런칭 행사에서 자동차 전조등 수준의 밝기라며 카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전조등의 밝기는 카메라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자동차 전조등과 직접 비교해보려 합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강변에서 자동차 전조등과 V11의 전조등 밝기를 비교해봅니다. 카메라로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좌우 두 개의 전조등을 가진 자동차보다는 어둡지만 자동차 전조등과 견줄 만큼 엄청난 밝기를 자랑합니다. 조사각 또한 하향 조정되어 있어 타인에게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라이더의 시야를 최대한 확보해줍니다. 타 전동휠들의 밝기는 사실 자동차 전조등과 비견할 정도가 아닙니다. V11의 전조등 밝기는 타 전동휠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후미등도 자동차의 후미등처럼 측면에서 또한 보이도록 라운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밝은 전조등과 후미등은 V11의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줍니다. 후미등 위쪽에 위치한 우레탄 커버 안에는 전동휠 최초로 적용된 듀얼 충전 포트와 한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는 충전 전압 84V의 2.5A로 기존 인모션의 V10F 순정 충전기 대비 150% 이상 빠른 충전 속도입니다. 제조사 공식 스펙은 최대 충전 속도 5A로 V11을 약 5시간 만에 충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V10F의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환 젠더, 10A 고속 충전을 위한 내부 배선 작업 및 듀얼 커넥터는 렘넌트 전동휠에서 구매 또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V11은 2020년 최신 전동휠로 대부분의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손잡이 밑에 위치한 공회전 방지 스위치는 인도턱, 계단 등에서도 전원을 끄지 않고 편리하게 제품을 들어 올릴 수 있고 기본 장착된 캐리어는 키 180cm의 사용자가 허리를 숙이지 않고 편리하게 기체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조등 상단에 위치시켜 주행 중에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인모션 V11에 적용된 서스펜션은 좌우에 한 개씩 위치하고 있으며 공기압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듀얼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킹송의 S18, 비고드 EX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완성도의 승차감을 제공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후기입니다. 서스펜션으로 인한 승차감 향상과 포트홀과 같은 상황에서 서스펜션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안전이 보장되는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매우 높여줍니다. 다만 무릎 서스펜션을 함께 사용해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포트홀이 너무 깊거나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에서 진입하면
진입하게 되면 아무리 서스펜션이 있는 전동휠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부터 렘넌트 전동휠의 다양한 케이스의 V11들이 정비를 위해 입고되었었습니다. 그중 맨홀 뚜껑을 시속 50km로 무심하게 넘어가다 안타까운 사고가 나신 분, 공기압을 너무 단단하게 넣어 넘어지신 분, 심지어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치신 분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이 있는 전동휠은 승차감이 일반 전동휠과 비교 불가할 정도로 좋지만 피하지 못하는 노면의 컨디션은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서스펜션 장착으로 인해 정비 난이도가 높아지고 더욱 전문적인 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인모션 V11을 아무 곳에서나 구매하시고 정비 지연, 정비 불량 등 사후 관리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렘넌트 전동휠에서 상담 및 구매해주세요. 인모션 V11 버전 3.0의 출력은 2200W, 최대 속도는 시속 50km지만 고속주행 모드를 통해 시속 55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안전 및 안정적인 제품 구동을 위해 고속주행 모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V11 위에서 경험해본 시속 40km의 고속주행은 19인치급 전동휠의 높은 안정성과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워블 발생률이 낮았고 등판력과 연관 있는 모터 출력은 현존 84V 전동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2500W 출력의 100V M 슈퍼프로 제품도 최대 부하시 발생하는 모터 소음을 내며 올랐던 30도 경사를 소음 하나 없이 올라갔습니다. 성능이 좋은 만큼 연비가 궁금하실 텐데요. 70kg의 탑승자가 시속 20km 수준으로 주행할 때 약 90km, 시속 40km의 고속주행 시 약 6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외발 전동휠의 고속주행은 배터리의 잔량, 워블 컨트롤, 도로 환경의 불확실성, 야생동물의 출몰 등 여러가지 돌발 상황으로 라이더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절제가 필요한 부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렘넌트 전동휠의 인모션 V11 리뷰를 마칩니다. 인모션 V11은 현재 할로우 모터를 사용한 제품들에서 일부 발생되는 클리킹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 전동휠에서 특별한 모터 보강 작업을 통해 할로우 모터의 고질병을 제거하였습니다. 타사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분 또한 정비 의뢰가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너무 늦게 올라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리뷰를 하고 광고를 하는 것보다 판매된 전동휠의 정비, 수리 등 높은 수준의 사후 관리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정말 시간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짬을 내어 타던 저의 V11이 벌써 1000km를 돌파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와 리뷰로 더욱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